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재미있는 콩과 시간. 오늘의 콩과는 삼과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전부 드렸어요 예요. 삼과 어린이용 콩과 교재와 삼과 스티커지, 풀, 필기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모두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공과 속으로 슝슝! 여기 그림을 보아요. 두 어린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어린이에게 다른 점이 있네요. 함께 찾아볼까요? 잘 찾았나요? 이 두 친구는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다르대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마음에는 장난감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네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친구처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를 보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하며 답해보아요. 말씀 퀴즈! 부자는 와르르 소리가 날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고 가난한 과부는 땡그랑 동전 두 개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바로 자신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멋진 것을 많이 드렸는지를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왔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바르게 드린 과부를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예쁘게 헌금할 수 있나요? 짜자잔! 재미있는 활동 시간! 삼과 공과를 함께 뜯어보아요. 짜자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5초 동안 말해볼까요? 잘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함께
스티커를 살펴볼까요? 가족, 친구, 신발, 옷, 자전거 스티커가 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골라서 이 하트 안에 붙여보아요. 여러분에게 이 많은 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부모님이 사주신 것도 있고 친구 혹은 친척에게 선물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나요? 함께 말해보아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에서 배웠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나요? 우리는 헌금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아요. 어린이들이 헌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감사하는 마음 없이 헌금을 툭 던져서 넣고 있어요. 또 이 어린이는 이 돈으로 사탕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아깝다 하며 헌금을 아까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해요. 바르게 헌금하는 어린이 모습이 되도록 함께 스티커를 붙여보아요. 와,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어린이들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쁘게 헌금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르게 드렸다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헌금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이름을 써볼까요? 이름을 다 적었다면 풀칠하는 곳에 풀을 칠하고 붙이는 곳에 붙여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카드를 완성해보아요. 진 친구들은 함께 외쳐볼까요? 오경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자신의 것을 바르게 드렸던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